안녕하세요. PS입니다. 드디어 내일이죠. LCK 서머 시즌이 개막합니다. 이번 13.10 패치로 게임 메타가 확 바뀐 상태에서 경기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과연 어떤 챔피언들이 등장할지, 어떤 챔피언들이 OP일지 한번 정리해봐야겠죠. 그래야 보는 맛이 날 테니까요. 기본적으로 13.10 패치 챔피언들의 밸류와 이미 시작한 LPL 리그 데이터를 종합을 하여 오늘의 밴픽 티어를 정리하였습니다. MSI 때와는 어떻게 달라졌을지 살펴보는 재미로 오늘 영상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각 팀들마다 챔피언에 대한 평가도 다르고 LCK 기준으로는 또 티어 정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스크린까지 모두 경험하지 않은 이상 100% 일치하게 동향을 읽을 수는 없는데요. 대강 이런 식으로 높게 평가하는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밴픽 구도를 정리할 때에는 어떤 챔피언을 밴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만큼 OP라 평가를 받고 있는 거니까요. LPL 쪽 밴 관련 좋은 데이터가 있으니 여기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죠. 우선 MSI와 크게 달라진 점은 밀리오의 등장입니다. 밴율 83%로 모든 팀에서 가리지 않고 밴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등장하고 있는 어떤 원딜과 조합을 해도 무난하죠. 사거리가 긴 징크스나 아펠과 조합을 했을 때 거리 조절 격차를 확 벌릴 수가 있고 루시안 같은 챔피언과도 조합을 해도 시너지 좋죠. 기본적으로 캐리 원딜을 보조해주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챔피언이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하나 더 체크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MSI 때와 비슷하게 하이퍼 캐리 원딜 메타는 여전히 지속 중인가? 네, 유지되고 있습니다. 밀리오와 조합할 캐리 원딜들이 티어 높지 않다면 밀리오도 가치가 그리 높지 않았을 텐데 그런 일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밀리오가 해당 메타를 더 단단하게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현재 총 47경기가 진행된 LPL에서 등장한 원딜 챔피언은 고작 7가지의 챔피언뿐입니다. 그마저도 아펠, 제리, 징크스, 루시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우리가 알던 그 MSI 캐리 원딜 메타가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펠리오스는 밴픽률 98%로 정말 압도적인 등장 빈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승률이 36%로 저조하다는 점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썩 만족스럽지 않은 밴픽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죠. MSI에서도 경기가 진행됨에 따라 아펠 대 징크스 구도에서 징크스의 약 우세를 이야기하는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그 뒤 진행되고 있는 LPL에서도 비슷한 양상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반구가 한타에서 적 하나를 포커싱한 뒤 신난다가 터진 순간에 그 징크스 한타 포텐셜이 아펠에 비해 높고 사거리 싸움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점이 가치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지금 프로씬은 대부분 중반, 후반 전까지 한타 싸움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한편 원딜 챔피언 중에서 하나 체크해야 할 챔피언 바로 제리입니다. 승률 67%의 밴율이 정말 압도적이죠. 다시 밴율 데이터로 넘어와서 봐도 전체 2위로 밀리오에 크게 뒤지지 않는 필밴 카드 제리를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제리에게 탄력이 붙은 이유 아무래도 헬리아를 통한 유미의 복귀로 보이는데요. 현재 유미는 자주 등장하진 않았지만 7전 6승 1패 승률 85.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LPL 밴픽을 보면 지금 제리는 선픽을 하기만 하면 룰루와 유미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고 상대가 서포터 하나를 뺏어가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선픽 시 무난하게 캐리를 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유미를 가져간다 해도 제리만큼 잘 어울리는 파트너를 조합해주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유미를 내주자니 제리 유미 포텐셜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밴픽 구도가 정말 까다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유미를 밴한다기보단 제리를 밴하는 그림이 자주 그려집니다. 선픽 제리를 내주었을 때 생각보다도 더 까다롭습니다. LCK도 제리를 꽤나 잘 쓰는 리그이기 때문에 제리를 자주 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레드사이드에서 말이죠. 혹시 제리를 풀어주고 유미를 가져오는 그림을 그린다 그리고 루시안 유미로 대응을 한다 라는 접근을 하는 팀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LPL에서도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루시안 이야기가 나온 김에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 여전히 밴율 꾸준히 높고요. 나미와 조합을 해서 쓰는 픽입니다. 성적이 약간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특유의 교전 강점이 여전히 남아있고 강하다 라고 봐야 할 것 같네요. 참고로 6경기 등장을 하여 모두 나미와 조합이 되었는데 지금 메타상으로는 유미나 밀리오도 충분히 조합해볼 수 있어 보이니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티어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짚어드릴 원딜 챔피언은 코그모입니다. 개막전에서 곧바로 등장을 했었지만 결국 코밀 조합이 아니면 쓰기가 어려운 픽이고 밀리오를 조합한다고 해도 코그모에 지나치게 의존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 메타 픽이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결국 바텀 메타는 이전과 거의 비슷한데 제리와 유미의 티어가 많이 올라왔다 그리고 밀리오의 티어가 압도적으로 높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포터 풀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사실상 밀리오가 필밴인 상황 속에서 룰루, 라칸, 노틸 정도를 돌려 쓰고요. 이 챔피언들을 뺏기거나 2페이지까지 내려갈 시에 브라운, 불츠, 쓰래쉬 등의 2티어 픽까지 내려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중에서는 라칸의 승률이 71%로 높습니다. 실제로 라칸은 지난 스프링 시즌 막바지부터 쭉 성능이 매우 좋다, 여전히 무난하게 등장할 것 같다 정도로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필밴 카드인 밀리오, 제리를 필두로 밴픽 구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였고
받고 그 다음 챔피언부터는 벤율 55%대로 필벤 카드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벤을 자주 당하는 픽들입니다. 이 중에서도 나란히 벤율이 높은 마오카이 바이를 보면서 정글 라인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정글에서 OP 카드는 사실상 바이 하나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벤픽률 98%에 승률 65%, 굉장히 뛰어난 성적이죠. 플레이메이킹을 하는 캐리형 원딜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고 거기에 유틸포트를 받쳐주고 있는 만큼 이들을 확실히 물어줄 수 있는 바이의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원래도 제리 유미를 상대로 카운터치기 위해 자주 등장하는 픽이기도 했고요. 아이템 빌드도 잠시 확인을 해보자면 선 불클 이후 이번에 가격이 낮아진 미덕을 구매하면서 한타 밸류도 가성비 좋게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메타도 아이템 빌드도 바이에게 웃어주고 있죠. 대신 아예 바이를 풀어주고 자야로 대처를 할 경우에는 바이가 조금 힘이 빠지는 흐름도 나타났는데 결국 메타상 바이를 카운터치자고 자야를 하는 것도 썩 기분이 좋진 않아서 바이의 티어는 꾸준히 높다 봐야겠습니다. 바이가 없는 상황에서는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녹턴을 기용해보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뚜벅이 원딜들을 바이랑 비슷하게 똑같이 물어줄 수 있고 함께 메이킹을 할 수 있는 애니, 크산테와 같은 픽과 조합을 했을 때 변수를 만들어내기가 좋거든요. LCK에서도 녹턴을 쓰는 팀이 종종 있었던 만큼 가끔 등장할 만한 픽인 것 같습니다. 한편 마오카이도 여전히 성적이 좋고요. 밸류도 높은데 밸류 픽으로 구성했을 때 한타 포텐셜을 터뜨리기가 좋아 티어가 실제로 높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알던 오공, 비에고 등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오공은 함정 픽의 느낌이 꽤 많이 납니다. 밴픽률은 91%이나 승률은 38%대로 굉장히 저조하고 MSI까지 확장해서 사실 승률만 놓고 보았을 때 썩 만족스러운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이번 패치에는 심파자 너프까지 더해져서 오공을 가져왔을 때 만족감이 큰 픽은 아닙니다. 그래도 하이퍼캐리 원딜 메타 속에서 정글 픽이 쓸 게 많지는 않아서 LCK에서 또한 여전히 무난한 정글 카드로 기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오무의 버프로 그레이브즈 같은 픽도 연구는 되고 있는데 결국 원딜의 조명을 하는 메타가 지속되고 있는지라 결과가 좋지는 못했고요. 카직스 정도가 조커 픽이지만 조합을 맞춰주기가 까다로운 느낌이 조금 있네요. 다음은 미드라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바로 니코의 등장입니다. 현재 밴픽률 96%, 밴을 하든 픽을 하든 언제나 거론이 되고 있는 픽이죠. 최근 지속되어 온 서브 이니시, 라인 클리어, 플레이메이킹 역할을 모두 해줄 수 있는 미드 챔피언이거든요. 그간 아리, 애니, 미드 크산테, 리산드라 등이 자주 등장한 이유들은 모두 원딜들의 판을 깔아줄 수 있으면서 주도권도 무난하게 잡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 니코가 정확하게 이런 역할을 수행해줄 수 있습니다. 특히 라인전은 메타 미드 픽들보다 한층 더 강력한 면이 있고 변신 플레이를 통해 다른 챔피언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변수들을 만들어내기가 용이하여 그냥 피곤하다라는 평가가 많죠. 변신 후 국모션이 잠깐 사라지면서 바로 에어번이 걸리면 그대로 당해줘야 하는 상황이 생각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미드라인에서는 애니를 잠시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승률 32%로 성적이 썩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일단 서폿과의 스왑 가능성을 두고 픽하는 경우는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밴픽 이점이 많이 사라졌고 초중반 라인 클리어가 아리나 리코에 비해 느린 감이 있거든요. 물론 한타 이니시 변수나 중후반 포텐은 뛰어난데 정화나 미카엘에 쉽게 카운터를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니코의 플레이메이킹에 비해 대처가 쉬운 편입니다. 특히나 만약 밀리오를 내주고 픽을 했다면 밀리오 궁에 그대로 카운터를 맞아버리기 때문에 더더욱 힘이 잘 나오질 않고 있고요. MSI 미드풀과 비교를 하여 니코가 강력하게 치고 올라왔고 애니가 약간 함정 픽 쪽으로 돌아서고 있으며 그 외에는 아리, 크산테, 제이스 등 거의 비슷한 풀을 가져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탑라인입니다. 항상 밴픽 구도에서 그렇게까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라인은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 등장하는 챔피언들도 이전과 비교를 하여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크산테, 그웬, 그라가스, 사이온, 잭스 다 아는 얼굴들이죠. 크산테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도 풀어봐야 할 듯한데요. 여전히 밴픽률 높고요. 선픽 카드로 쓰기도 용이하면서 실제로 사용을 했을 때 굉장히 무난한 1티어 상황에 따라선 OP급 성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눈에 띄는 건 그웬의 밴율이 생각보다 높다라는 점인데 크산테나 사이온 같은 탱커 챔피언들 상대로 카운터 역할을 해주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지금 메타를 어느 정도 카운터 치는 챔피언 같은 느낌이기도 하죠. 그래서 밴율이 높은데 막상 1페이지 밴 빈도가 엄청 높지는 않고요. 2페이지에서 서로 탑 챔피언을 갈라먹거나 사이온 크산테를 한쪽이 선픽했을 때 밴하는 경향이 강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팀 성향에 따라 티어가 조금씩 갈리는 픽인지라 더더욱 그웬은 이거다 라고 평가하기가 애매하긴 하네요. LCK에서도 그웬을 다룰 수 있는 팀과 그렇지 않은 팀으로 탑 밴픽 구도가 조금씩 달라질 거라 예상이 됩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짚을 만한 픽은 나르입니다. 9전 7승 2패로 승률 77.8%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나르도 탱커 상대로 라인전을 리드해줄 수 있고 한타 단계에서 플레이메이킹이 가능하며 사이드 구도에서도 잘 뚫어줄 수 있는 픽으로 관심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아이템 스펙이 올라온 선체 파괴자를 활용한 특포 선파자 빌드의 사이드 밸류가 상당히 높다 보여지거든요. LCK에서는 전통적으로 나르에 대한 선호도가 꽤 높았으니 크산테, 그라가스와 같은 픽을 상대로 충분히 자주 등장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외에는 사실 탑라인에서 크게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없으니 MSI를 보셨다면 나오던 친구들 그대로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 짚어드린 챔피언들의 티어를 최종적으로 매겨보면 대략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밀리오 제리가 누구나 납득할 만한 OP 카드이고요. 그 아래에는 벤픽 구도, 팀 내 평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1티어에서 1.5티어 간 간극이 그렇게 큰 느낌은 아니거든요. 당장의 아펠 징크스만 해도 그냥 1티어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뭐 위화감은 없는 편이죠. 그렇지만 워낙 무난하게 사용하는 픽이고 밴을 당하는 챔피언은 아닌지라 1티어와 1.5티어로 나누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LCK를 보시는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